목전지 부위고요. 이거는 이제 풀드 포크를 만드는 거고 8시간 정도 조리가 들어갑니다. 풀드포크가 준비됐습니다. 브리스킷을 차돌양지 부위로 하는데, 차돌양지 부위는 조직이 좀 질긴 편이라서 12시간에서 오래 걸리면 16시간까지 조리를 하거든요. 훈연을 한다 그러죠. 제일 좋은 고기를 아마 쓸 겁니다, 저희 가게가.
손으로 후추를 눌러주는 이유는 이제 후추가 고기에 잘 붙고 떨어지지 말라고 손으로 잘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브리스킷 준비됐습니다. 스페어립이라고 해서 뱃살 쪽 갈비살이라서 살밥도 많고 좀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스페어립은 준비가 됐습니다. 요거는 수제 베이컨이고요. 저희가 5일 정도 염지를 한 후에 지금 건조, 하루 건조하고 이제 필인 할 겁니다.
토마토 스튜는 일단 1차로 1시간 정도 끓여줍니다. 당근이 익어서 감자를 넣겠습니다. 감자가 다 익으면 간을 할 겁니다. 간을. 얘는 지금 나왔고요.
염지를 10시간 이상 꼭 해주셔야 되고요. 10시간 이상 염지를 한 치킨을 물에 헹궈서 치킨 구울 준비를 합니다. 치킨을 훈연 중이고요. 30분 후에 치킨이 1차 훈연이 완성됩니다. 중요한 게 이렇게 널어서 말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요.
보시면은 제가 기본으로 쓰는 게 지금 이 블랙앤거스라고 흑우 들어가는 185 브랜드 거를 쓰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간 수급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때는 이제 이게 이것도 초이스 등급이긴 하지만 이렇게 위에 이제 이렇게 프라임 등급을 사용해서 고기 질은 항상 더 좋은 거를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겉에 지방을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마찬가지 겉에 거를 하고 나면, 보시면 부채살에는 지금 원육에는 이 부위가 또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막이 있어가지고.
부서졌네. 그래서 이 형의 무게를 한 3개월 된 거 아니에요? 아, 3분이요. 여기 들어가는 시즈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 허브, 이제 허브랑 허브 종류 여러 가지랑 그 다음에 이제 소금, 후추 이렇게 하고, 소금은 이제 히말라야 핑크 솔트 갈아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혼자 못 가게 하자.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러니까 오늘 절대 실수 안 할게요. 하루에 한 번만.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향신료가 여기만 6가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본 소금간을 해줘야 되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소금간을 조금 세게 해줘야 돼요. 로즈마린이고 일종의 서양 향신료인데 고기 잡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양 향신료 같은 건데 잡내 잡아주는 거예요. 월계수이고 올리겠네요. 싸서 보관하라고. 채? 네. 1월 14일 날 작업한 거예요. 봐주지. 이게 작업한 게 5일 이렇게 넘어서 숙성된 거거든요. 쓰는 기름 종류는
두께에 따라서 무게가 틀려지니까. 이게 440g 정도 나오거든요. 일단 녹으시고 옆에 쪽에 간을도 배기하기 위해서 쫙 끓여주시고 5일 정도 숙성시키면 그때 손상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오리 걸 거예요, 오리. 향기로 덮어주는 거예요. 뚜껑 닫습니다. 삼겹살은 앞뒤로 해가지고 1시간 10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15분씩 해가지고 20분 걸립니다.
40분 내지 50분 되면 완성됩니다. 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끝난 거. 안녕하세요. 반찬 왔습니다. 네, 고기 나왔습니다. 기나 드리겠습니다. 또띠아구 샐러드입니다. 고기는 다 익었기 때문에 바로 잘라서 드시면 되시고요. 여기 새우하고 소세지가 있으니까 이건 익혀 드시면 되시고요. 저 끝에 이 작은 종지에 들은 거는 민물새우젓갈 토아젓입니다. 통삼겹은 토아젓에 찍어 드셔도 되시고요. 또띠아에다가 샐러드 올리셔서 머스타드 소스나 매콤 소스 아니면 토아젓 곁들여서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